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76번째 광복절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우리와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모든 애국지사님들을 추모합니다. 지난해에는 인천 출신 독립운동가의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작지만 의미 있는 기념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념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독립의 일생을 바쳤던 영웅들을 기리고 그 후손들을 모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난주까지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치러졌습니다. 약 보름 동안 최선을 다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셨습니다. 문득 하늘에서 대회를 지켜보셨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상상해봤습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침략자들의 본거지였던 땅에서 조국의 위상을 널리 떨친 우리 선수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신들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일본에게만큼은 절대로 지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일전을 열렬히 응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실제로 생전에 올림픽과 관련된 독립운동을 펼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이길용입니다. 이길용 선생께서 1899년 오늘 인천에서 태어나 지금의 영화초등학교인 옛 영화학교를 졸업한 인천 사람입니다. 언론인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취재와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동아일보 체육부 기자로 재직하시던 1936년 8월, 당시 독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시상식 사진을 입수합니다. 석간신문에 실리게 될 사진 속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선인이라고 차별할 때는 언제고 손 선수의 승리를 우리 일본의 승리라고 추켜 세우는 간사함에 선생께서는 비분관계를 금치 못했고 결국 사진 속 일장기를 지워버린 채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일장기 말소의거입니다. 선생의 담대한 행동 덕분에 오늘날 세계 무대에서 태극기가 휘날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가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인천 출신 이길용 선생의 피 끓는 애국심을 오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길용 선생처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펼치셨던, 하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애국지사들이 아직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잊지 않고 존엄과 의지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지역 언론과 함께 진흙 속의 진주와도 같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찾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소개하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선현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잊히지 않고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께 전하겠습니다. 독립지사의 영웅담을 들으셨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예우하는 일 또한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의료지원과 생활개선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로 이어가는 일, 인천시는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76주년 광복절을 기리며 내년에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채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할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